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아주 맛있는 걸 먹어볼 텐데요. 바로 왕소금구이를 먹어볼 겁니다. 어떤 왕소금구이냐? 황금, 송어, 왕소금구이 되겠습니다. 준비는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바로 그냥 호일에 싸가지고 왕소금 그냥 탁탁탁 쳐가지고 그냥 바로 여기 화로에다 구우면 됩니다. 일단 그럼 우리가 바로 송어부터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좋아요, 아,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가자! 아, 뜨거워, 씨. 아, 뜨거워, 씨. 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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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근데 이거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거의 팔뚝만 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호일을 좀 길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단계로 여기다가 하고, 일단 왕소금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다가 하나 뿌리고요. 일단 여기 배, 뱃속 안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쳐줘야 아주 맛있어요. 짭조름한 것이 아주 일품입니다. 이거 아, 맛있겠다. 좋아, 한번 뿌려주고요. 1단계 한 3겹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한 3겹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한 겹 더, 이번에 반반씩 꼬리가 탈 수 있기 때문에. 불 같은 남자 1위 TV. 오늘 한번 불질러 봅니다, 여러분들. 남자는 직진, 녹박구. 좌회전, 우회전 없어요. 그냥 바로 직진입니다. 후진? 절대 안 합니다. 바로 직진. 막힌 깔고, 여기다가 이제 작은 나무토막 올리겠습니다. 아, 이것도 옛날 생각납니다, 또. 옛날에 말이죠. 이런 불장난 하다가 엄청 혼난 적이 있어요. 집을 태워 먹을 뻔 했거든요. 부칩니다. 오. 좋아, 좋아. 뭐라도 해봐. 어우, 나한테. 다 익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오, 일단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자, 냄새. 오, 육즙이 떨어지는데? 어, 국물. 국물 나온다. 일단 가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1차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개봉합니다! 짜란! 와우! 여러분들, 빨갛게 익었네요. 빨갛게. 이야, 냄새가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다 익었습니다. 이 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 도톰해요. 와. 자, 한 입 크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야, 이게 생선이 크니까 엄청 이게 씹는 맛이 엄청 그게 좀 다른데요? 약간 고등어보다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씹는 맛이 좀 틀려요.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약간 고기 씹는 맛 같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 진짜 맛있다. 껍데기도 맛있을 거예요 아까. 껍데기 되게 쫀득쫀득하다. 이거 무슨 맛이라 그래야 되지 이건? 되게 쫀득쫀득한데요 아까? 갈비뼈 나온다. 갈비살입니다. 갈비살. 그냥 살짝 끼워가지고 아빠도 먹어볼까? 어서 그런가? 쫀득쫀득하네. 되게 쫀득쫀득하지 아빠? 이거 먹어봐요. 뱃살. 뱃살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황금, 송어, 소금, 구이를 먹어봤는데요. 야, 이거 진짜 살이 엄청 많아가지고 엄청 맛있습니다. 약간 고등어인데 엄청 식감이 좋은 고등어. 근데 거기에 살이 엄청 많은 고등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